사랑,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. 주님, 오늘은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뻤어요. 더구나 우리 희원이, 그 애가 참 예쁘게 보였습니다. 주님,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또한 주님,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아래에 둘 사람은 없다고 했사오매, 하나님, 제가 생활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옥토밭에 심은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에 심었고, 또한 돌밭에 심었고, 또한 길가에 심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. 주님, 하여 이 세상 염려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주님 용서하소서. 감사합니다.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.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바라크.